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연습생 기간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 시간 동안 진짜 솔직히 항상 행복하고 항상 하고 싶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진짜 힘든 순간도 너무 많았고 그만두려고 했을 때도 정말 많았고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도 많았는데 항상 상상했거든요. 이 무대 위에서 진짜 다 나 응원해주는 사람이고 이렇게 조명 받고 있고 내 팀과 함께 있는 모습을 너무 상상했는데 그게 진짜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서 있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수입니다. 나이는 10살이 초대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전 너무 어릴 때부터 해서 그냥 학교 끝나고 남들 학원 가고 그런 것처럼 저도 늘 회사에 와서 연습실에 와서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딱히 뭘 할 게 없이 저한테는 되게 당연한 일상처럼 학교 가듯 연습실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연습생 들어온 첫날 후회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잘 안 맞았었어요. 뭔가 남들 앞에서 혼자 노래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보컬 선생님한테도 혼나는 게 무서워서 막 레슨 들어가기 싫었고 처음에는 후회하기도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연습생 생활은 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저한테는 학창 시절이니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지효가 생각이 나요. 처음 딱 이제 월말 평가 한 날에 이제 새로운 연습생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무대에 올려요. 그래서 와서 아 저는 뭐 몇 살 뭐 유정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지효가 와 나랑 동갑이다 이러는 거야. 나 친구 생겼네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네. 그러고 나서 연습생을 하면서 이제 거의 3개월 동안 지효랑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연습실 안에 있고 정말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효가 와 쟤는 진짜 대단한 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어떻게 저 연습실 안에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연습실 안에만 저렇게 갇혀서 연습만 하냐.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멤버 거기 연습생들이랑 친해지니까 바로 이제 연습생 신분으로 처음으로 촬영을 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때가 갓세븐 선배님의 하지하지마 이제 여주인공으로 이제 감독님께서 뽑아주셔가지고 촬영하는데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처음 막 촬영한다고 하니까 막 메이크업도 막 그날 처음 받아보고 막 헤어도 막 해주시고 막 저한테 옷도 입혀주시고 하는 게 아, 데뷔하면은 이렇겠구나 막 이런 그런 촬영 현장이 되게 정신없잖아요. 바쁘고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바쁘고 막 빠르게 돌아가는 그 현장 분위기가 그래서 데뷔하면은 나도 이렇겠지? 이러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들어갔었던 날 춤 레슨을 했는데 그때 같은 날 들어갔던 게 선미 언니가 같은 날 들어왔었었고 처음에 같이 가면은 웨이브를 제일 먼저 배워요. 이렇게 웨이브 하는 거를 그거를 몇 시간 동안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진짜 첫 날이었어요. 일단 저는 일본에서 사나랑 같이 진짜 같은 날에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나 부모님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오고 근데 그때는 너무 뭔가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이렇게 서서 계속 연습생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저희는 안녕하세요밖에 몰랐으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은데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공감하고 싶고 나도 같이 얘기해서 웃고 싶고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한국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저는 일본에 있을 때도 K-POP에 관심이 많았어요. 완전 기억나죠?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왔을 때 그날도 되게 정신없었어요. 바로 회사 보러 가고 이제 바로 레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당일에 바로 레슨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되게 힘든 수업이었어요, 그 춤 레슨이. 그래가지고 진짜 걸을 수도 없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 연습생 들어왔을 때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뭐 춤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어서 일단 처음에는 제 연습생이라는 걸 이제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숨기고 다녔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궁금했죠. 막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무 꿈 같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막 처음 들어왔을 때 다른 연습생 친구들도 너무 신기하고 내가 이 트레이닝 센터 안에 들어왔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성격도 처음에 되게 낯설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습생 친구랑 많이 얘기를 하지는 못했고 한 1년, 2년 지나고 조금 다른 연습생들이랑 얘기 시작했고 점점 월말 평가하면서도 친해졌고 11시, 12시쯤에 회사 가서 이제 뭐 언어 수업하고 노래 수업하고 춤 수업 두 개 하고 막 이런 생활을 하고 이제 밤 10시에 다시 숙소로 가고 뭐 씻고 자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연습생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컬 레슨 하는 것도 너무 제가 너무 소심하고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울고 막 레슨 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레슨 하지도 않았는데 보컬 레슨 하기 전에 나 진짜 노래도 못하고 이러면서 보컬실에서 갑자기 완전 울었어요. 그러고 들어가서 그냥 하고 그랬는데 일단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주어진 것에 일단 최선을 다하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말 평가가 있어요. 그런 것도 막 이제 같은 연습생들끼리 엄청 회의하고 어떤 노래 할까? 이 부분에는 어떻게 춤을 출까? 아 조금 수정할까? 막 이러면서 다른 연습생들이랑도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 그때 연습하면서 학교도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하루 종일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학교도 거의 한 시간을 지하철이랑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고 그렇게 일주일에 학교 가고 또 끝나고 와서 되게 늦은 시간에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만나면 그런 공감이 되는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친구들은 아직 자기 꿈에 대해서 더 찾고 아직 뭐라 그래야 되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6년이란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 스스로한테 실망한 적이 있어요. 연습생 때도 팀으로 무대를 하고 팀 활동만 하니까 언제부터 뭔가 나는 요만큼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서 뭔가 많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만큼 내 할량만 다 하면 되겠다. 어차피 그룹으로 데뷔하는 거.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트레이너 언니가 캐치하시고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너가 뭔가 늘지 않고 그 다리 그대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엄청 울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연습생활 오래 한 거는 정말 저는 너무 좋아요. 연습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데뷔를 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연습생활 할 때 연습량이 더 많아요.
좀 하면 될 것 같고 좀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리니까 당연히 내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데뷔를 해? 라는 생각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데뷔할 나이가 고등학생 되고 했었을 때는 진짜 운도 없었지. 뭐만 하면 엎어지고 막 뮤직비디오 곧 촬영하는데 그 전날 정연이 다리 다쳐서 깁스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만 하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하려고 하면 갑자기 멤버 언니가 나가게 되고 막 이랬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데뷔하기 전에 이제 갓세븐 선배님들의 A라는 뮤직비디오에 나갔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아는 제 모습은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살이 찐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제 그만두려고. 내 연습생 기간이 딱 3년 반 정도 됐는데 너무 길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같은 걸 하고 저는 한국에서 학교도 안 다니니까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회사에 그냥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매일매일 되게 길고 뭔가 아 이게 뭔가 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저는 워낙 진짜 춤을 추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경험이 됐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나연 언니랑 지호랑 셋이 팀을 원래 데뷔했던 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팀이 무산됐을 때가 가장 힘들었지 않나. 끝나버리는 것 같았어요 되게. 그냥 아 나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하고 알바도 했었고 그런 불안감은 있지만 근데 한 번도 내가 여기서 데뷔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나는 꼭 데뷔를 할 거고 가수가 될 거고라는 생각이 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못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은 진짜 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힘들었어요. 힘들긴 했는데 진짜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녔었는데 이제 졸업 안 하고 중간에 한국에 오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천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눈앞에 있는 이 연습생이라는 이 산을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20살 때쯤 데뷔했었으니까 그때쯤에 새로운 걸 찾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고 저는 동생들도 있고 부모님이 저한테만 오로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저한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는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정말 열심히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 길이 내가 맞나라는 그런 고민들도 진짜 많이 다들 해봤을 텐데 저도 연습생 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 때가 있지만 내가 이 일을 좋아하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이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좋아하고 싶다면 좋아지도록 노력도 해보고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만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노래를 불러야 되고 계속 춤을 춰야 되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그냥 진짜 끝나는 것 같아요. 많이 희생하고 있는 모습 볼 때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계속 너 진짜 이게 네가 원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 번 체크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게 맞다고 대답을 하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좀 어떨 때 보면 와 많은 걸 희생하구나 싶어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안쓰럽기도 하고 합니다. 되게 기뻤는데 그날 또 같이 오래 연습하던 친구는 탈락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과 동시에 또 드디어 데뷔를 하는구나. 또 하나는 지금 트와이스 멤버들이랑 연습생 때는 나연 언니나 정연이 빼고 정말 안 친했어요. 이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들과 갑자기 이렇게 팀이 되는 건데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가까워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식스 때 한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정말 포기할 만했던 일인데 저는 바로 연습실에 나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트와이스로 데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뽑을 때 기준도 이렇게 자기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아이? 말할 때는 물론이고 노래할 때 또 춤출 때까지도 자기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아이. 네. 이런 친구를 뽑으려고 기준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 갑자기 혼자인 것만 같은 날 어디 가도 내 자리가 아닌 것만 같고 고개는 떨궈지는 날 그럴 때마다 내게 얼마나 내가 소중한지 말해주는 너의 그 한마디에 Everything's alright 사랑한 nobody 애써 다 somebody 특별한 나로 변해 You make me feel special 아까 영상에서 정말 예전에 데뷔 초 때 데뷔 전에 이루고 싶었던 꿈들을 얘기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원스 덕분에 이뤘잖아요. 근데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 앞으로 저희 꿈은 끝난 게 아니라 원스랑 더 오래 보고 싶고 더 보여드릴 것도 많고 채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저희 멋있어지려면. 그거 다 이룰 때까지 우리 재밌게 추억 만들어 갑시다. 고마워요,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